안녕하세요. 남상슬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아, 이제 봄이 슬슬 가고 초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덥죠. 자, 그래도 봄이니까 봄에 피는 꽃, 잉글리시 데이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영국에서 65년, 무려 65년을 기다린 국왕이 탄생했죠.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을 치렀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잉글리시 데이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잉글리시 데이지가 무척 귀엽고 통통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서 이 꽃을 골라봤습니다. 스케치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대충 표현을 해주고 이 안에 먼저 노란색. 노란색이 약간 레몬 옐로우, 노란색보다 좀더 밝고 레몬 색깔이 좀더 도는 그런 환한 색입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모아져 있는 노란색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옆에 분홍색들을 위주로 칠해줘서 덩어리감을 잡으면 완성이 됩니다. 이 꽃잎은 하나하나가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굿터치로 자연스럽게 터치를 주는 게 중요하죠. 자, 영국에서 그 저한테 초대장을 줬으면 냉큼 달려갔을 텐데 아쉽게도 초대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 없어도 충분히 대관식은 화려하게 마무리가 됐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통통하게 꽃을 그려주고 어두운 부분은 살짝 보라색 느낌을 가미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하나를 더 완성을 했으니 저렇게 잔잔한 터치를 주면서 겹겹이 쌓여있는 꽃잎들을 묘사를 해주면 되겠죠. 줄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연두색 계통을 사용해서 밝고 환한 느낌의 줄기를 그려보죠. 자, 위에는 꽃잎에 그림자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뭐 이거 한 번에 터치인데 금방 입체감이 좀 살죠. 그리고 잎사귀를 그려보죠. 잎사귀도 봄에 어울리는 싱그러운 느낌의 녹색으로 그려줍니다. 데이지 꽃은 잎사귀도 좀 약간 통통하고 앙증맞네요. 군데군데 물방울을 좀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주면 자연스러운 잎사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통통하고 귀여운 데이지 꽃을 그려봤습니다. 아직 봄이긴 한데 이제 슬슬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이제 초여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남은 봄날 즐겁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